제가 진짜 평생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네네.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줌바 댄스, 폴 댄스, 뭐 헬스, 크로스핏 이런 거 다 하고 있으니까. 와, 대단해요. 예. 우리 지방을 좀 제대로 언제 빼봐야 되거든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여기 매트가 집에 그냥 매트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네네. 이거 arm walking, arm walking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팔 arm 이렇게 하고 팔로 걸어 다니는 arm. 네, arm. arm. 그리고 다시 올라가시면 돼요. arm 이렇게 이거 하나예요. 이거 10번 정도 하시면은 열이 올라옵니다. 지금 한 번 했는데 얼굴 빨개졌어요. 네. 이거 생각보다 힘들어요. 힘들어 보여요. 단순해 보이지만 힘들어요. 이걸 몇 번 한다고요? 10번. 10번? 네. 와. 이걸 바로바로 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깨 넓이 하고. 네. 너무 힘드시면 무릎 조금 살짝. 아니, 괜찮아요. 이리 와요. 괜찮아요. 아니, 김은서 씨 뭐 주스로 갔어요? 저희 왕년에 몸 만들 때 좀 해봤거든요. 이거 그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거 많이 해봤던 동작인데 그때는 이제 좀 몸을 뺐을 때인데. 네. 너무 처음부터 무리하지는 마세요. 할 수 있을 만큼 해볼게요. 예, 예, 예. 이거 진짜 확실한 운동이 되네요. 네. 이게 유산소랑 오우, 잘하네. 잘하네요. 근력 운동 같이.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오우, 너무 빨라. 이 정도 속도 괜찮지 않아요? 네, 근데 계속 하셔야 돼요. 아, 계속 하라고요? 네. 10번이요, 연속. 10회 정도 하고 쉬고. 그래요. 근데 여기 쫙 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에바 씨는 네, 일자성이에요. 일자가 안 돼요. 일자가 안 된다고요? 예. 조금 더. 그럴리가요. 예, 자, 앞으로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앞으로, 조금만 네, 더. 네, 앞으로. 그쵸, 조금 더. 됐어, 됐어. 지금 이렇게 돼야 돼요. 다시 올라오세요. 자, 다시 올라오고. 힘들어요. 세아 씨. 예. 올라오셔야 된다고요. 잠깐만 있어봐요. 잠깐만. 예, 올라오셔야 돼요. 언제? 잠깐만요. 예. 잠깐. 쉬었다가 예. 올라와요. 세아 씨, 올라오셔야 돼요. 와. 근데 진짜 힘들. 지방 가면 태울지 모르. 지방 가면 태울지 모르겠는데 고혈압이 먼저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무 기구도 없이 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거라서 저는 그러니까. 추천합니다. 이거 이제 우리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검수를 한번 해요. 네. 자, 송지현 선생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네. 일로 오시죠. 해 보시고. 진짜 에바 씨의 이 방법이 맞는 건지 네. 추천해도 되는 건지를 의사 선생님들이 꼭 한번 검수를 합니다, 저희가. 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오, 잘하시네요. 예. 아, 근데 잠깐만요. 네. 선생님, 네. 왜 이렇게 하체가, 하체가 너무. 왜 이렇게 많이 흔들리세요? 왜 이렇게 많이. 아, 근데 잠깐만요. 하체가 너무. 왜 이렇게 많이 흔들리세요? 왜 이렇게 많이. 저 김정현 씨 부른 줄 알았어요. 아, 아, 좀 벌리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좀 벌리셔야 허리가 되고. 너무 내려가시면 안 돼요. 허리를 내리시면 안 된대요. 자, 그러면은 예, 이렇게 해서 딱 힘을 주셔야 돼요. 자, 그렇죠. 그렇게 가서 쭉 해서 그쵸. 일자로 거기까지. 일자로 네, 너무 내리거나. 다시 올라오셔야 됩니다. 오, 잘하시네. 간편하게. 기분이 잘하시네. 저기 지금 막 정말 운동이 됩니다. 아니 지금 에바 씨가 지방을 태우는 운동법으로 지금 소개해 주신 거거든요. 네, 지금 해보니까요. 네. 저는 이렇게 다리 쪽에 스트레칭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팔뚝살, 옆구리살, 다리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여기가 왜 많이 찌냐면 순환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골반, 무릎, 그다음에 겨드랑이 이런 데서 순환이 안 되는데 이렇게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면 그 순환이 좋아지면서 지방을 훨씬 빨리 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